안녕하세요. 디바이 수상 원장입니다. 월요일, 한 주를 시작하는 날이잖아요. 월요일을 기분 좋게 시작해야 한 주가 되게 저는 알차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은 좀 출근을 빨리 하는 편인데, 지금 오늘 올릴 영상 하나 찍었고요. 그리고 인삿말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는 한 3개월 정도 됐어요. 예전 거는 그냥 가볍게 한번 올려봤는데, 유튜브에서 이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3개월 전부터 하고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거든요.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미용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뭐 인턴분, 원장님들 좀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미용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답은 아니에요. 답은 아니겠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를 영상으로 그냥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보여드리고 서로 이렇게 네트워크도 하고 또 이렇게 친분이 생길 수도 있더라고요. 좋은 방향이 또 있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말하듯이 저는 기술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저는 기술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미용이 답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해요. 왜냐면 미용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도 답이고 저것도 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하는 방식을 공유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정말 괜찮다 느낌이 있으시면 한번 써보시고, 만약에 아니다 하면 다른 좋은 정보 저한테도 좀 주시고요. 미용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방송이고요. 오늘 그 힘찬 월요일 시작되셨으면 좋겠고요. 미용하시는 여러분들 요즘에 정말 힘들죠. 저희 샵도 예전 같지 않게 조금씩 경기를 조금씩 타는 것 같아요. 그래도 힘내시고, 미용인들은 참 직업이 힘들잖아요. 뭐 기술도 있어야 되고 서비스도 있어야 되고 서비스 마인드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센스도 있어야 되고, 정말 복합적으로 다 잘해야 되는 직업이라 되게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러지만 우리의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조금씩 생각하면서 서로 이렇게 정보를 교류하다 보면 더 좋은 우리의 실력, 우리의 서비스 마인드, 우리의 생각이 생길 거라고 전 생각해요. 조금 경기가 안 좋다고 그래서 좌절하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몸 일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좀 성장할 수 있는 길을 걸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유튜브를 이렇게 하고 3개월 정도 제가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뭐 하지 저도 고민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저도 막 잘하는 분야가 있고 못하는 분야가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너무 한정적이다 보면 재미가 없어서 여러 가지 분야를 하다 보는데, 저도 제가 하면서 연습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저도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조금씩 들어서,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너무 안 좋게는 보지 말아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에 가끔 좀 이렇게 안 좋은 글도 쓰고 올라오시고 한 분도 있으세요. 저도 이해합니다. 기술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 기술과 맞지 않다고 그래서 본인의 기술이 더 나을 수도 있잖아요. 전 이해하고요. 그런 글 보실 때마다 만약에 조금 더 이렇게 이런 방식이 있다고 표현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 기술을 보시고 만약에 좀 반대 의견이 있으시면, 다른 스타일도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교류했으면 좋겠어요. 월요일 첫 시간이라 그냥 처음으로 이렇게 말하는 걸 찍어봤는데 조금 어색하네요. 힘내셔서 오늘도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